이게 뭐냐면 금화규 씨앗입니다. 금화규 씨앗. 금화규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새싹이 그 씨앗이 오래돼서 안 나올 줄 알고 여러 개씩 넣었는데 발화가 잘 되네요. 금화규 올해도 한번 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계속 또 나오고 있고 아마 옮겨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포트에다가 개별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한 개씩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씩 나왔어. 금화균은 식물성 콜라겐이라 그래서 꽃이 노랗게 피는데 잎하고 줄기에도 예, 좋은 성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황촉규라고도 합니다. 자, 올해 아마 노랗게 꽃이 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집 보물 창고입니다. 자, 옥수수도 이제 많이 컸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미선나무도 개나리도 지금 삽목을 해놨고 고구마, 상추, 호박, 고추